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일단 전체적인 그 큰 그림은 그동안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위에서 조정받을 만한 그런 구간이 있었죠. 우리가 그래서 약간 그 기적인 문제 하나만 볼게요. 주가가 어떤 방향을 잡을 때 우리가 그걸 상방 패턴이나 하방 패턴, 그러니까 한번 요기를 잠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올라갈 때면 이렇게 N자형 패턴이 주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거꾸로 내려갈 때는 또 역N자가 나온다는 말씀 참 많이 드리죠.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렇게 역N자가 된다든지. 그런데 지금 주가의 패턴을 보면은 얘가 좀 가파르게 V자형 형식으로 올라가다가 약간 옆으로 눕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외바닥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2000에서 부딪히고 있는 이런 그 양상들이 오늘 뉴욕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뭐니 하더라도 주가가 뜰만한 데서는 떴는데 다시 위로 간 상태에서 한번 고개를 들어보니 역시 12월 중순,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12월 중순이죠. 뭐 이건 우리 교수님이 항상 시간에 알고리즘 투자에서 점검해 주신 것이 그런 일정들을 점검해 주시는데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패드의 그 결정은 사실은 CPI에,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 CPI하고 PPI가 발표됐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든 간에 패드의 일정은 변함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패드의 제롬 파일 의장은 원래부터 매파였다는 말씀을 지난 2018년도, 2017년도 금리 3번, 2018년도 금리 4번 올리면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다만 연휴하기 전까지는 이 제롬 파일은 비둘기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연준 의장이 원래 비둘기였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게 의미 없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연준 의장의 덕목은 그때그때 달라예요. 돈을 좀 약간 풀어줄 만한 시점에서는 돈을 풀어줘야 되는 거고 돈줄을 재줄 만한 구간에서는 돈줄을 재어주는데 지금 현재의 이 위치는 역시 돈줄을 재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오든 간에 변함없어요. 그래서 딱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숫자가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담고 있는 숫자보다 너무 높게 나왔을 때 이거 하나만 그냥 안 나오기를 바랄 뿐이지 여기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미국이 저희가 CPI 지수가 발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PPI가 발표되어 있고요. 그다음 바로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은 FOMC가 회의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굉장히 변곡의 어떤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입니다. 일단 이러한 가운데서 주가 위치도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간 상태도 있고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앞서 말씀했지만 딱 하나의 모습은 그냥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숫자를 제발 넘어가지만 마라. 지금 현재 전년 동월 대비 얼마를 보고 있냐면 6.7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막 7 넘어간다든지 이것만 아니라면 얘는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여기처럼 이게 5가 밑으로 하바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61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파동성으로 봤을 때는 다시 내려가도 위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인데요. 아직 오선 바디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그 발의 방향이 바뀌어서 얘가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도 역시 V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급락급등다면은 완만 턴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결론적으로 다음 주에 변수 앞전 상태에서 드디어 올 곳이 오고 있다. 또 원래 중앙은행 목적은 경기 부양이라 이런 게 아니라 물가 안정이 있다. 또 이번에 제롬 파일이 이번에 재임된 가장 큰 부분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런 포세한 측면에서 어차피 이것은 변함없이 될 것이다. 다만 지금 시장은 뭘 갖고 싸우냐면 기존에 예정된 거, 그다음에 이미 예정된 것이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것이 악재가 돼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얘는 다시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위치는 있다. 대신 우리가 이 시장을 봤을 때 요새였던 오일선 발이 나올 때는 아, 좀 더 조정이 길어지겠구나. 이것만 점검해 주시면서 일단 이 현재 위치에서 나오는 물가 지표가 예상했던 그 부분들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거듭 얘기지만 패드의 그 정책은 긴축적으로 가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유동성 장세에서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실적 장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이제 우리가 코앞에 있으니까 12월 15일 날 FOMC가 어떤 발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업의 실적. 이게 진짜 메가톤급의 재료는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좁혀나가면 어차피 유동성 장에서 실적 장에서 먹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높게 나오고 많이 실적이 낮게 나오면 이것 좀 문제가 되겠죠. 그건 우리가
대응의 전략으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 앞둔 상태에서 담보한 주가는 위에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겠고 시간 상승이기 때문에 나온 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히 당연성 조정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SK 바이오팜, 삼양식품, 한일시멘트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상대 많이 빠져내간 이런 것 종목들입니다. 우리하고는 기적으로 약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240 아래 했을 때요. 이렇게 60이 약간 쌍바닥 존에 쓰는 종목 군단들은 주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조금씩은 들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만하다. 아래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내년이죠. 세노바 메이트. 이곳에 미국 매출이 좀 본격화 될 가치 없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삼양식품이 나름 의미가 있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식품업계 처음으로 사업을 수출 탑을 달성했다 해서 이제 해외 시장에 발을 굉장히 넓히고 있고요. 그 주가 흐름을 보면 이렇게 상방 패턴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다음 주 되면 아마 듣게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 거량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내간 다음에 이 양봉을 줄 때 밑에 거량이 착 등들하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계 마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9만 원대에서 10만 원 될 때 요건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하단 내로 저점 매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한일시멘트는 최근에 가격 상승, 그다음에 건설 경기, 그다음에 대선 앞두고서 이와 연결된 종목군들이 무게중심이 있어서 테마 중심의 상승은 여전히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 봤을 때는 지수는 이제 앞에 FMC라는 하나의 커다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등락을 보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면서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대신 밑에 하단에서는 우선 바디 여부를 계속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테마 중심의 전환 장세 배터는 여전히 유효하다. 단지 다 비중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